여러분, 혹시 전기차 타는 분 계세요? 내연기관 대신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은 바로 배터리죠.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크게 네 가지 소재로 구성되는데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양극재와 음극재는 배터리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양극재는 배터리의 출력, 주행거리, 음극재는 충전속도와 수명 같은 전기차의 성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소재인데요. 우리나라에 이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포대M6기 김수빈이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제철소 용광로에 내합을 공급으로 시작했으나 전기차 시대를 맞아 배터리 소재로 사업을 확장해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는 포스코 그룹의 미래, 포스코 퓨처입니다. 여러분, 제철소 가본 적 있으세요? 저 어렸을 때는 현장체험학습으로 포항제철소 투어에서 뜨거운 제철소 내부도 구경하고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철광석과 함께 석회석과 같은 첨가물들을 넣고 이것들을 1938도라는 높은 온도로 녹여서 샘물을 만드는 것이 시작인데요. 그 과정에서 용광로가 열을 견딜 수 있도록 내화벽돌을 고로 내부에 설치해야 하기에 제철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이 용광로 안에 내화벽돌을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시작했습니다. 1963년 인천에 설립된 산화화성이라는 내화물 회사가 1972년 포항으로 자리를 옮겨 당시 포항 제철소 건설에 내화물을 공급하며 힘을 보태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포항제철은 샘물을 만드는 로의 축소, 정비를 위해 내화물 정비 자회사인 포항충로를 세우고 포항제철소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기초를 탄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포항충로는 1980년대 광양제철소 건설사업에도 참여해 공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광양제철소가 완공된 이후 포항충로는 도로 관련 사업 전반으로 사업 운영을 확대하기로 하고 일본의 SGK, 대화공업과 같은 회사들과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는데요. 1994년에는 당시 내화물 제조업체였던 산화화성과 충로 정비 사업을 수행하는 포항충로 합병해 내화물 제조 및 시공 전문회사인 포철로제가 출범합니다. 이후 포철로제는 신규 프로젝트 수주 활동을 강화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합니다. 특히 외국산 제품을 선호하던 고려아연, LG금속과 같은 비철금속 업계를 특화된 기술력으로 공략해 국산화를 이끌어낸 점이 크게 작용했죠. 이후 2000년대에 들면서 포철로제는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환경 사업에도 진출하게 되면서 포스렉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코스닥 시장에도 등록되게 됩니다. 이후 포스렉은 포스코에 각종 개보수 공사를 잇따라 시공하며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신공정과 제품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해외 진출도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07년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포스렉은 국내 내화물 업계 최초로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죠. 포스렉은 꾸준한 성장을 바탕으로 2008년 제철산업의 필수 재료인 생석회 사업에 진출하면서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코스닥 시장 등록 이후 10,000원대를 유지하던 주가도 사업 다각화에 시동을 건 뒤 2010년에는 100,000원대로 수직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업 다각화의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운 포스렉은 화학 전문 기업으로 특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웠고 2010년 포스코 캠텍이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포스코 캠텍은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해 콜타르와 조명유, 콜타르를 활용한 탄소 소재 등으로도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꾸준히 성장하게 되죠. 2010년대 들어서 포스코 캠텍의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2차전지 분야에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한 것인데요. 2차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닌 충전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전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스마트폰부터 태블릿, 노트북 배터리로 2차전지가 사용되고 있죠. 무엇보다 당시 전기차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2차전지는 전기차의 핵심 소재로 수요가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어요. 2차전지 소재 분야 진출 선언 후 사업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2010년 NS 엔트론이 갖고 있던 음극재 사업 부문을 인수하고
2011년 지금의 세종특별시인 충남 연기군에 음극재 생산 공장을 건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음극재 사업에 진출합니다. 그렇게 국내 유일의 음극재 제조업체로 거듭난 포스코 캠텍은 2012년 전기차 배터리용 음극재 양산을 도입해 국내 음극재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포스코 캠텍의 음극재는 뛰어난 안정성과 효율성으로 국내 배터리 기업들로부터 각광받으며 수입 대체 효과도 나타났어요. 한편 포스코 캠텍이 음극재로 사업을 확장하던 2010년대 초반 무렵 포스코 그룹에서는 피닉스 소재와 함께 포스코 ESM이라는 합작법인을 세우고 양극재 사업에 진출하게 됩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가격의 40%를 차지하면서 배터리의 출력과 용량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소재인데요. 포스코 ESM은 구미를 시작으로 점차 국내 양극재 사업을 주도해 나갑니다. 포스코 그룹은 이로써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 중 원가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양극재와 음극재에 대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포스코 그룹은 배터리 소재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포스코 캠텍과 포스코 ESM을 합병하고 포스코 케미칼이 출범하게 됩니다.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회사가 탄생한 거죠. 합병과 동시에 포스코 케미칼은 에너지 소재 연구소를 신설하고 R&D 분야에서부터 양극재와 음극재 사업이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 이를 계기로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주식을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해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장기 성장에 대비해 안정적인 투자 환경과 주주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2022년 전남 광양에 단일 공장 기준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준공하고 세종 천연흑연 음극재 2단계 공장, 포항 입조흑연 음극재 공장 등 양극재와 음극재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생산 능력을 확대했는데요. 그 가운데 배터리 소재 사업은 최초로 GM과 합작사 얼티엄캠을 출범하고 캐나다 퀘벡에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는 등 전기차 시장과 함께 빠르게 시장의 수요에 대응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2023년 3월, 포스코 케미칼은 친환경 미래 소재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의미를 담아 지금의 포스코 퓨처엠으로 사명을 변경합니다. 사명 변경과 함께 포스코 퓨처엠은 국내 배터리 대표 기업인 삼성 SDI로부터 40조 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30조 원의 양극재 수주를 받으면서 누적 수주액이 100조를 돌파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이러한 수주에 대응하기 위해 포스코 퓨처엠은 공장을 증설하여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죠. 작년 8월 열린 기념 선포식에서 포스코 퓨처엠은 친환경 미래 소재로 세상의 가치를 더합니다 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배터리 소재 리딩 컴퍼니로 도약하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사업뿐만 아니라 환경 영향과 사회 보완 활동을 담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담은 책임 경영 보고서를 발간해서 ESG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친환경 미래 소재로 세상의 가치를 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캐즘에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다양한 라인업의 전기차들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캐즘을 극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이에 발맞춰 다양한 양 음극재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춰 엔트리부터 하이엔드 모델까지 맞춤형 제품으로 시장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내화물 사업으로 시작해서 전기차 시대 핵심인 2차전지 소재까지 변경된 사명만큼이나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는 포스코 퓨처엠. 앞으로 열어갈 친환경 모빌리티 미래의 모습이 기대됩니다.